안녕하세요. 한국통합영양연구원장 조고모입니다. 오늘은 탈모 어떻게 예방하고 회복시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초의 뿌리가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이파리가 시들고 말라서 떨어지잖아요. 사람의 머리카락도 모근으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면 탈모가 생기게 됩니다. 탈모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혈에 열이 있을 때, 두 번째는 혈이 허할 때, 영양 부족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혈이고요. 네 번째는 기혈. 이렇게 네 가지 원인으로 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혈열은 모공이 확장되고 모근이 건조해져서 탈모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혈헌은 모근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모근이 마르고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혈은 혈구들이 이렇게 연전현상으로 딱딱 붙어 있게 되면 혈류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근이 마르고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허 증상은 혈액을 운반하는 것은 기가 운반을 하는데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모근이 마르고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혈열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혈열 증상으로 인한 탈모를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열 증상은 첫 번째로 열이 차니까 장에 열이 차면 변이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변비가 일어나고 또 눈이 충혈이 되고 열이 올라오니까 안구가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비염이 생기고 귀에는 이명이 생기고 또 잇몸이 부어서 또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치통이 생기고 충치가 아닌 건데 치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편도선이나 인후 등이 부어서 자꾸 여기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머리는 편두통이 있고 또 소변색이 진합니다. 그리고 안면에 홍조가 생기고 성격이 급해져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화를 내죠. 화를 못 참는 것이 혈의 열증으로 인해서 오는 증상들입니다. 원래 혈에 열이 차면 머리카락이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갈색으로 나게 돼요.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어떤 대학원생이 교수님 제 머리는 염색 안 해도 갈색으로 나오는데 참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신장의 기운이 약하고 혈에 열이 있는 증상이라 좋은 게 아니죠. 더 열이 차면 모근이 말라서 머리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혈열로 인한 탈모에 먹지 말아야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수가 아주 높은 술이에요. 알코올을 많이 드시면 탈모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운 것, 식품 자체에 열이 많은 것, 건조한 것, 예를 들자면 고추나 마늘, 생강, 양파, 또는 카레, 닭튀김, 피자, 과자, 강정, 스낵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 탈모가 더 빨리 진행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카페인 음료인데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커피나 차 이런 음료들, 또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청량 음료, 또 찬 음료, 아이스크림, 아이스커피, 사탕이나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 이러한 음식은 혈에 더 열이 차게 합니다. 혈열로 인한 탈모에 먹어야 하는 것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삼치, 정어리 이런 거요. 그리고 청열식품인데 열을 꺼주는 거죠. 녹두나 민들레, 배, 흑목이 버섯 이런 것들은 열을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땅구멍을 열어서 열을 발산시키는 상엽이나 국화 같은 것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서 물을 한 하루에 2리터 정도 드시면 좋은데요. 혈의 열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조류인데 미역이나 김, 다시마, 세모가사리, 또 해바라기 씨나 구기자, 맹문동과 같은 한약재, 이러한 식품은 혈의 음의기운을 보충해줘서 혈의 열증을 가라앉힙니다. 혈열로 인한 탈모에 하지 말아야 하는 생활습관도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밤 11시 넘어서 늦게 자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자파 노출이죠. 컴퓨터나 핸드폰, TV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화내고 마음에 분을 품는 거예요. 간에 열이 차고 경락이 막히고 그 열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모근이 말라서 탈모가 심해지는 거죠.
혈열로 인한 탈모에 해야 하는 생활습관 세 가지. 첫 번째는 밤 11시 전에 잠자고 전자파 최대한 줄이고 산행을 하는 거죠. 흙길을 따라서 걸으면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탈모를 예방할 수 있어요.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수분을 가지 끝까지 올려보내지 못하므로 낙엽이 떨어지듯이 사람도 중년 이후가 되면 기와 혈이 부족해서 만유 인력을 이기지 못해서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져서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요약하자면 혈에 열이 차는 생활습관과 음식을 피하고 혈에 열을 끄는 식품과 열을 발산하는 식품을 먹어서 혈에 열이 차는 것을 막아서 탈모를 예방하는 것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에서 알찬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